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늦었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짜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하고 오는 거를 1시간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한 2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왔습니다. 메이크업 집에서 했습니다. 오, 괜찮은데? 저 여성분이신데 이중 쪽이 왜 이렇게 푸르스름해요? 그거는 인중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지 마세요. 여기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장을 한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예무지니 32개월째부터 감사합니다. 여장을 한 게 제가 몇 개월 전에 걸렸어요. 룰렛에 여장이 있었는데 준비를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괜찮은데? 마! 마! 마, 이 자식아! 여자 목소리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눈순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남자 같은데? 제가 지금 급해가지고 하나 작업을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아직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요. 레이싱볼. 옷 같은 경우는 저희 코디네이터님이 계신데 그분이 골라주셨습니다. 아, 목소리. 아니네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리액션 해주나요? 당신의 큰손이 되겠습니다. 머동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머동님! 모동님 저랑 만나실래요? 좋아요님 그렇게 하시고 데이트 기억이요. 네? 네? 진심이세요? 안 돼요. 이거 한다고 정말 힘들었다고요. 안 돼요. 이번 주 토요일 홍대 데이트 기억이요 기억이요. 네? 그건 조금 무리한 부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시청자한테 거짓말 한 거임. 실망임. 30만원 10배로 환불해주세요. 그럼 오늘 나가셔서 데이트 하시면 되겠네요. 키키루키키엣 화장한 거 너무 아깝다. 안 돼요. 저희 집에 통금이 있어가지고 새벽 같은 데는 못 나가거든요. 아침에는 저희 아버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버님 데리고 같이 홍대 기어기어기어. 10만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컴퓨터 고양이 털뿌리 청소해달라고 하신다고요? 좋습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먹는 걸로 사석에서 단둘이. 얼마 받았냐고요? 저 룰렛 걸려가지고 0.01%였었는데 두 번 걸려가지고 0.0.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1일차인데 벌써부터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저 방송 더 이상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숨겨왔던 나의 안녕하세요, 재원님. 방송 1일차 스트리머입니다. 반갑습니다. 애교 부려주세요. 아, 재원님! 아, 18,1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8,1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님 지금 사각 팬티 입고 있죠? 아, 아니에요. 저 지금 조금 가르쳐 입은 옷 두 벌 준비하셨답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아, 다리털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언니 몇 사단 출신이에요? 저 25사단 나왔어요. 아, 저 군복 디지털입니다. 복무신조 우리의 결의. 그 뒤가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군인이었나? 이거 너무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쪽에 있었던 기억들을 좀 다 잊어버려가지고. 1일차 신고로 섹시 댄스 주면 10,000원. 어머, 저거 뭐야? 이게 아닌가요?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저한테 이런 거 시키시면 어떡해요? 힘들잖아요. 실패. 실패라뇨. 아니, 이걸 왜? 니네 언니님을 닮았다니. 내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 눈갱전자. 아니, 눈갱이님 왜 저렇게. 아니, 지금 방송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 방송하고 계시는 분한테 왜 보내셨어요? 언니 서머리랑 틴트 중에 어떤 거를 더 잘 발라요? 아, 서머리랑 틴트 중에 어떤 거 더 잘 바르냐고요? 아, 저는 서머를 조금 더 잘 바르는 것 같아요. 아, 저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나? 아, 차민조님! 387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난민분들 안녕하세요. 뭐 알고 계신 거 아니시죠? 그 왜 지금 오시죠?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아시죠? 네. 왜, 무슨 일 있었나요? 의상 바꾸는 거요? 언제 하죠? 네, 옷 바꿔 입었어요. 괜찮나요? 아이, 너덕니 방송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카메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희 친구가 카메라 좋아하다 보니까 제 메인 카메라예요. 어머, 넌 누구니? 이쁘네. 뒷모습이요? 여러분, 감이 드셨는데 여러분도 이제 가셔야죠? 저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 2일차 방송은 나중에 기약이 생기면 저희 친구를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여러분 안녕!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아는 니치기 필요해. 투수야 투수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거.